예, 광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오늘 원래 우리 총회를 목표로 하고 했는데, 하려고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잘안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임시총회로 변경했고, 12월 달 아마 한 중순쯤에 될것 같습니다. 중순에는, 정기총회에 우리 1년간 우리 총회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임원 개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매번 말하지만 임원 개편은 유임할 수도 있고 또 선임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정확하게는 중요하게는 내가 좀 한번 이 방송을 책임지고 한번 발등하게 해서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제기하세요. 그러면 신청하면 그에 맞는 직급을 줘서 일을 시키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12월 달 총회에는 오늘 보니까 지국장들 몇명안 왔어요. 우리 이렇게 하면 이 본부가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지국장들 다 무조건 참가해야 됩니다. 만약에 12월 달에도 이렇게 모인다면 해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우리 방송 총재란 게 맨날 나와서 깡패처럼 해당한 조치, 해당한 조치 하는데 해당한 조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내 하나 안 참가한다고 잘못될 일 있겠냐 이러는데 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선을 그어보세요. 선에서 점 하나만 없으면 선이 연결 안 돼요. 그만큼 내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화요 설교 예배는 한 달간 다 예약됐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지금 목요 설교를 하는데 목요 설교 한 주일에 5명씩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. 그래서 많이 신청을 했던데 우리 목요 설교나 이 화요 설교 때는 조금 우리가 좀 후원을 받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좀 얼굴이 커가지고 마당발만큼 큰데 나와서 이렇게 쨍쨍한 소리를 해서 안 됐는데 사실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. 우리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이 풍족해서 가방 안에다가 막뭐돈 욕구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우리 목요 설교 때하고 화요 설교 때는 조금 후원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후원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. 정상적으로 말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응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. 하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방송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그 238개국에 나가는 이 방송이 진짜로 정말 우리 방송이 어디에 나가면 아 세계 선교복지신문 방송 하면 정말 엄지 척할수 있는 이런 방송이 돼야 됩니다. 이게 나가는 게 분명합니다. 예. 안 나가면 어떻게 중국에서 저한테 치포가 왔겠어요? 나도 코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오는 데다 치포 보내면 나보고 중국 그걸 입고 중국 찬양해서 좀 올려달라고.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우리 김성수 목사님 누님 되시는 분은 김성수 목사님을 찾다 못하니까 낸 데다 전화했어요. 그분은 나를 알도 못하거든요. 그런데 낸 데다 전화해서 김성수가 있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. 옆에 있어요 하니까 바꿔달래요. 이렇게 그분이 어디 계신가?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또한 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우리 같은 탈북자래요. 저는 얼굴 잘 모르는데 그분은 날 알더라고요. 전화가 와갖고 와 좋은 일 하네. 나도 이제 한국 가면 찾아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방송이 맞아요. 예? 이게 현실적으로 다 증명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238개국에 나가는 이 방송, 이 방송이 진실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방송이 돼야 됩니다. 복음이 나팔수란 게 어떻게 그저 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새롭게 거듭날 수도 있고 또좀 미흡했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될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직책 소리가 안 나게
정말 화요일날 방송, 목요일날 방송, 정말 방송질을 팍싹 높여가지고 여기 와서 출연한 사람들의 모든 영상이 최대한 정말 좋은 영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지국장님들은 일단은 우리가 그 본부에 소속감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. 왜 그런가면 내가 아무리 대표라 해도 본부가 없으면 내가 대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일단은 거서 여기서 딱 해서 내 방송 대표만 받으면 그 다음 딱 돌아서서 내가 회장입니다. 그 다음 나가서 내 맘대로 합니다.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제기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. 저는 방송 총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맨날 남한테 신고 듣는 거가 방송 총재 일이더라고요. 보니까 밤중에 자다가도 신고가 들어와요. 많이 만자만 이러고 저거 이러고 그걸 또 그렇다고 말하면 또 막 나오고 화를 내고 이러고. 그러니까 우리가 지국장들이 이 본부의 뜻을 똑바로 알고 나가서 똑바로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거.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방송 개설을 함부로 안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목회자들로서 준비된 사람들 어지간히 준비를 해서 딱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사람들로 지키겠습니다. 또 그 다음에 우리 그 방송을 통해서 세미나 간증 그 다음에 찬양 워시 칼럼 인터뷰 토크쇼 후원 그 봉사 설교 또 전도 드라마 교육 상담 홍보 다큐 웃음 치료 등 이런 그 다양한 제목으로 앞으로는 할 것이니까 여기에 자기가 조금 소질 있다는 사람들은 다 와서 참석하세요. 그리고 우리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상급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까? 우리 입술로 맨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뭐 어쩐다 하지만 내 행함이 올바르지 못하면 순종도 충성도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함을 온전히 함으로써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급을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오늘 광고는 이상입니다.